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애터미 제니 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셨던 감자라면, 네, 영상이 없어져서 깜짝 놀라셨죠? 네, 제가 조금 워딩이 팩트 체크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올리고요. 감자 다섯 개, 생감자 다섯 개 전분으로 만든 우리 감자로 만든 채식 라면, 네, 소지섭이 작품 끝나면 다섯 개 끓여 먹는다는 바로 그 라면. 오늘 제니 형이 한번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산 고춧가루와 건더기, 야채, 버섯 이런 것들, 당근, 네, 말린 표고 이런 것들을 넣고 만들었고요. 새로운 식품이 감자라면은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있지만 애터미가 가격도 더 저렴하고 17%를 더 증량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애터미에서 10억을 그냥 1년 동안 빌려주고 공장을 새로 짓게 해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거를 개발을 같이 했어요. 돈을 대고 감자 5개로 면을 만들면 잘 으스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밀을 넣고 얘를 한번 삶아서 숙면을 건조시키는 과정을 넣었어요. 그래서 1년에 개발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을 해서 그 면을 정말 고급진 식물성 기름으로 튀겨서요. 네, 아주 건강하고 안전하게 소화도 잘 되고 배탈도 나지 않는, 네, 감자라면, 네, 보이시죠? 네,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감자라면만 끓였어요. 이 감자라면 면발은 제가 비빔면도 만들어서 시식을 했었는데 그때 하루 정도 냉장고에 뒀다가 그냥 먹어도 면발이, 네, 퍼지지 않고 먹을 수가 있어요. 보통 국수는 그게 안 되잖아요. 얘는 감자 다섯 개를 삶아서, 네, 우리밀로, 감자 다섯 개 전분과 우리밀로 만들어서 숙면, 숙, 숙, 한번 삶아서 숙면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식물성 기름에 튀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한 먹거리거든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200명 구독 이벤트, 네, 저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우리 복작복작 마녀의 숲, 네, 언니에게 라면 한 박스 보내드렸고요. 너무 맛있어요.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애터미의 관공서에 납품하는 한성 명장 김치가 있어요. 청와대랑, 네, 배추김치, 갓김치, 총각김치, 여수, 뭐 돌산 갓김치 다 있거든요. 우리 마녀의 숲님, 손님도 많이 오시고, 네, 우선 형부가 그냥 라면 맛에 푹 빠지셨고요. 한 박스 다 벌써 순삭하시고 새로 주문하셨어요. 네. 면발이 쫄깃쫄깃 탱탱해요. 먹었네요. 국물이 MSG가 없고 국내산 야채 스프여가지고요. 국물까지 제가 다 마시는데 애터미
유기농 생토미가 있어요. 우렁이가 농사 지은 쌀이 있거든요. 네, 농약을 치지 않고 유기농으로 우렁이가 농사 지은 생토미 밥을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면은 밥이죠. 너무 맛있어요. 밥까지 말아 먹어야죠. 그리고 자매품 애터미 착한 짜장 있고요. 순한맛 라면 있어요. 사골 베이스. 걔는 국물이 사골 베이스라 더 아이들도 먹을 수 있어요. 애기들. 네, 땡. 다 먹었네요. 네.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감자 5개 전분이니까 얼마나 소화가 잘 되겠어요. 살이 찌시는 게 걱정되시면 애터미 보이차와 파인자일 활용하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자매품 착한 짜장 그리고 순한맛 라면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저는 또 애터미의 건강한 먹거리로 또 만날게요. 여러분 반가웠어요. 안녕.